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저녁에 야간 순찰을 돌다가 문걸 어떤 가전제품 하나 주워왔어요. 아니, 이게 뭐지? 궁금하군요. 공기청정기인가? 한번 뜯어서 분해를 해봐야 되겠는데?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모터 송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도 시키고 이곳으로 들어가던가, 예, 이 안에 또 필터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필터를 걸쳐갖고 공기가 깨끗이 바뀌어서 뭐 이쪽으로 깨끗한 공기가 나와서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나만 궁금한가? 하여튼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 4kg, 5kg 되는 것 같네. 뭐 녀석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장비를 작용을 해야 되겠죠? 좋았어. 녀석이 분해하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보니까 벽걸이로도 쓸 수 있나 봐요. 벽에다가 어떤 그런 아답터 같은 거를 먼저 부착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매달아서 쓰는 용도 같기도 한데, 예전에 텔레비전 분해했을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일단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얀 색깔 털들이 많아요. 백발 노인이 사는 집은 아니었을 테고 아마 저기 개털로 추정이 되는데, 아 쉣, 하필 개라니.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저기 있는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녀석을 한번 구워 삶아 보겠습니다. 짜자잔. 이 안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송풍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지도 몰라요. 자, 두 개를 풀렀는데 당연한 거지만 열릴 리가 없겠죠. 엥? 아, 전면은 이렇게 열리겠네요. 안에 필터를 청소할 때 써야 되니까.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 네. 개 키우는 집에서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씨, 진짜. 이 필터는, 아이씨. 아. 장난 아닙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이 안쪽에 뭔가 커버가 하나 있는데요. 타이머 같은 그런 세팅하는 건가? 아, 이게 왠지 안쪽에 여러 가지 그 타공이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센서인 것 같아요. 공기 질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 이 안쪽에는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네. 뭔가 자동차용 필터 같이 생겼어요. 갖고 이것도 뺄 수 있으려나? 으차, 네, 우와. 이런 미친. 이 새끼들. 네, 무슨, 공기를 청정시킨다는 게 무슨 개털만 다 갖다 모은 것 같네. 이거 무슨 개털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DIY로도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부품만 다 있으면 사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개털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더러워가지고 만지기가 싫네요. 자, 이쪽 안쪽에 보면은 또 필터층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좀 신박한데? 이게 아마 그 실리카겔 같은 그런 성격의 자갈들 같은 애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수분을 흡수한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은 숯 자갈 같은 거여가지고 이것도 아마 뭐 음이온 발생 무엇이기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해봤자 다 이렇게 소모품들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이제 모터가 나옵니다. 송풍기. 네, 이게 실체죠. 사실 여기로 이렇게 휀이 돌면은 어디로 먼저 들어갈까? 공기가 먼저 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으로 불어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위로 발생되는 거, 뭐둘중 하나겠죠, 뭐. 좋았어. 아까 이 컵을 다시 벗겨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안면부를 떼내도록 합니다. 정말 뭐 없네요. 여기는 리모터 컨트롤 부위인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리모컨 수신기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예전에 제가 그 샤오미 퀵 버튼 만들었을 때 썼었던 그런 부품들이, 그런 스위치들이 보이네요. 그죠? 얘네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스위치를 또 만드는 거지.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푸시 버튼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웬 케이블이 있는데, 아마 전원을 넣으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전등이 되는, 그래서 이 안에 LED들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두 개를 풀면 뒷판이 열릴 것 같고, 일단은 전자 제어부 쪽을 먼저 빼도록 합시다. 근데 생각외로 안쪽에 뭐 젖은 흔적이라든가 그런 게안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파워를 켜볼까? 네, 설마 터지게 하겠습니까? 일단 가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 그쵸? 여기 LED가 이렇게 들어있고 깜빡깜빡깜빡 거리네. 오, 야, 바로 켜지는데? 네, 예상외로, 예상대로 이쪽 뒤에 이쪽으로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죠. 스피드 더 세지고요. 야, 이거 바람 시원한데? 님들 이거 그냥 선풍기인데, 이거 사실상? 계속 세죠? 오, 좋은데? 네, 아까 전에 제가 뭘 떨어뜨렸는데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위로 확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망가져서 버린 게 아니라, 이 개털 천국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네, 저속 모드고.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 모니터 현 상태를 나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네요. 자, 타이머 한번 눌러볼까? 8시간, 4시간, 2시간, 무한대. 1단, 2단, 3단, 4단. 오토. 네,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24시간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질이 나쁘면 가동이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여기 두 개의 이거 다이얼이 보이죠? 그래갖고 이 다이얼을 통해서 녀석의 감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서 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꺼지는가를 그렇게 세팅하는 애들 같아요. 사실상 이런 센서를 쓰려면은 DIY로 뭐할게 없는데, 사실 이대로 괴롭히지 않고 이대로 조립을 해서 이 활성탄이라든가 뭐 뒤에 필터 같은 거를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쓰면은 사실상 이건 그대로 쓸수 있는 제품이기는 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더 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네,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그나마 깨지지 않은 걸 구했네요. 비린내도 좀덜 나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걸 써봐야 될것 같네요.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녀석이 너무 더러우니까 좀 닦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물을 채워놓고 보니까 이쪽에서 약간 크랙이 있어가지고 물이 약간 좀 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실리콘으로 여기를 살짝 좀 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굳어있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 나오나? 야, 여기도 굳었는데? 보관 잘못했나 보다, 이거. 으쌰! 야야야! 막 나오네. 야, 이렇게 짜면은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완벽하구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굽기 전에 뭐 나중에 칼질을 하느니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몰라 그냥 닦아 이렇게 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 하루 정도 걸리겠죠? 실리콘은 대부분 한뭐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2시간 내지 그냥 반나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굳잖아요. 물도 안 새고. 와우. 자, 뚜껑이 생각외로 더럽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라카 같은 걸로 그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덮어버리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키키키. 사이즈에 맞게 한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와우. 정확하게 30cm. 30cm고 위에는 위에가 31cm 정도인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면 될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얘 사이즈가 그 사이즈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대고 일단 칼집을 한번 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흠집대로 칼을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게요. 흐차! 일단 칼 날만 이렇게 빼주고요. 네, 꽉 잡았죠? 이렇게 해서 칼날을 달군 다음에 이걸로 자르도록 할게요. 와우, 생각외로 잘 잘리는데?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네, 사이즈가 이렇게 잘 맞춰서 잘리게 됐네요. 자, 그리고 녀석이 이런 식으로 딱 닿게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덮이고 아이스박스에 있는 공기를 이쪽으로 먹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짜자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유격 형상이 있어요. 이거를 스티로폼을 가공을 해가지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밀폐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로 메꾸면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어느 게더 나을까요? 보니까 스티로폼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이었으면은 이 녀석의 이 정도 높이만큼 제가 다 파냈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짜자잔, 이쪽 단면이 상당히 얇아요.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여 가지고 이 정도 모양을 파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위쪽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 덮어놓고 이렇게 에폭시 폼이라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제 폼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오, 예. 아이고, 아버지,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아빠, 나 저기 혹시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회사에 그거 폼 스프레이 그거 있어요? 그 에폭시 폼 그거 쏘면은 부풀어가지고 뭐 그거 사이 막아주는 거? 에 메꾸고 막 그러는 거. 뭐 저녁에 쓸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잠깐만. 아, 그거 갖고 오면 되냐? 잠깐, 그 존나 모르지. 스프레이로 된거 그거 하루만 좀 알았어. 많이는 많이는 안쓸 거예요. 에이.